자, 3과 두 번째 시간이에요. Sports and Science Get Along, Lesson 3에. 자, 61페이지 한번 볼게요. The problem for humans is that the harder they hit the ground, the more time they spend in the air, which makes their steps longer, but reduces the number of steps they can take. 그래서 여러분, 이게 한 문장이에요, 지금. 되게 길어 보이죠? 그렇지만 같이 한번 해볼게요. 같이 보시죠. The problem for humans. 인간의 문제점은 is that, 대디하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The harder they hit the ground. 자, 여러분, 더비교급, 더비교급. 표현 아시죠? 그쵸? 더비교급, 더비교급 하면 뭐뭐 하면 할수록 더욱 뭐뭐하다 이런 표현이에요. 그래서 the harder they hit the ground, 더 세게 그들이 바닥을 치면 칠수록 the more time they spend in the air, the more time they spend in the air, 그러면 더 많은 시간을 그들이 공기 중에서 소비하게 된다 이런 말이 되겠죠. 그쵸? 더 세게 땅을 치면 칠수록 더 많은 시간을 공기 중에서 소비하게 되는데, and, 그리고 comma 나오고 which가 나왔네요. 자, 관계대명사의 계속적 용법이고요. and it이라고 해석하면 되겠죠. 그리고 그것은, 이런 것은, 그쵸? 공기 중에서 더 많이, 땅을 세게 치면 공기 중에서 더 많은 시간을 소비하게 되는 그것은 makes their steps, 그들의 걸음을 longer, 더 길게 만들거나 but reduces the number of steps. 보폭을 더 길게 만들지만 어떻게 한대요? but 하지만 reduces 줄인대요. 뭐를? the number of steps. 걸음의 The number of, 그러면 숫자를 얘기해요. 수. 그래서 걸음의 수를 줄인다는 거죠. 어떤 걸음의 수? They can take. 그들이 take. 딛는. 그쵸? 내딛는 걸음의 숫자를 줄인다. 이런 말이 되겠어요. 자, 여러분, 여기 the number of 나왔는데요. 모의고사에서도 가끔 물어봐요. The number of랑 a number of랑 비교하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A number of는 복수명사가 오고 동사도 역시 복수동사가 와요. 왜냐면은 a number of라는 뜻은 단어는 뭐뭐 많은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얘가 왜 자꾸 뜰까? 뭐뭐 많은이라는 의미로 그쵸? 복수 취급을 해요. 근데 the number of는 뭐뭐의 수라는 뜻이에요. 뭐뭐의 숫자라는 거기 때문에 이거 자체가 수라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얘는 단수동사 취해요. 단수 취급해요. 알겠죠? 자, 그거 잘 알아놓으시면 되겠어요. 자, 그리고 다음 쪽. 자, therefore, 그래서 maximum running speed, 최대 달리는 속도는 is attained 그랬어요. 자, is attained 그러면 attain이 얻다, 도달하다, 뭐 달성하다 이런 뜻이 있거든요. 그래서 is attained 속도는 스스로 달성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도달되다, 달성되다라고 표현하겠죠? 달성됩니다. 언제요? When the combination of force applied to the ground and stride frequency is optimal 그랬어요. 자, 여기 보시면 언제 도달이 되냐면 the combination 콤비네이션 피자 먹어봤죠? 콤비네이션 피자는 다 집어넣는 거잖아요. 다 조합해서 넣는 거예요. 그래서 조합이 있을 때 뭐의 조합이냐면 힘. 어떤 힘이냐면 applied to the ground. 땅에 적용되는 힘이에요. 알겠죠? applying 쓰면 안 되고 applied 써야 돼요. applied to the ground. 땅에 적용되는 힘과 그리고 또 뭐? stride 그러면 걸음 보폭이에요. 보폭의 걸음의 빈도 frequency 하면 빈도가 optimal 최상일 때. 그쵸? 자, 요렇게 보시면 돼요. 이거와 이거의 조합이 최적일 때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쵸? 힘과 보폭의 결합이 최적일 때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럴 때그 최상의 스피드가 나온다는 거죠. Unfortunately, 그러면은
불행하게도 this combination 이 조합은 also depends on 역시 또 뭐에 달려 있다. 뭐에 의해서 결정된다. depends on 하면 뭐에 달려 있다. 결정되다 이런 말이죠. 뭐에 달려 있어요? The runner's size 그래서 leg length and other factors that vary among individuals 그랬어요. 자, the runner's size 그러면 신체 사이즈 얘기하는 거죠. 그 runner 달리는 사람의 신체 사이즈 그리고 leg length 그럼 다리 길이 그리고 other factors 그러면 다른 정말 다른 요소들 그쵸? 어떤 요소냐면 very 다양한 요소들 among individuals 개인 디자인마다 다른 요소들에 의해 달려있다라는 거예요. 그냥 예, 이게 뭐 정해진 기준이 있으면 딱 좋은데 그게 아니라 엄청 다양한 요소가 있게 되는 거죠. 그쵸? runner's size도 있고 leg length도 있고 그리고 other factors까지 고려를 해야 되니까 그 다음 보시죠. Many experts predict. 많은 전문가들이 experts 하면 전문가예요. 전문가들이 predict 예언했어요. However 그러면 그러나 얘는 이렇게 중간에 많이 써요. 그렇죠? 그러나 뭐라고 예언했냐면 that이라고 예언한 거예요. That a human being could probably run the 100m sprint in just over 9 seconds 그랬어요. Human being은 could probably run 달릴 수 아마도 달릴 수 있는데 the 100m sprint 100m 단거리를 언제 in just over 9 seconds 그러니까 아주 약간 over니까 단 9초에 약간 넘은 거 9초 초반대를 달릴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럴 거라고 사람들이 예측하는 거예요. 전문가들이 인간은 한 9초 초반대 약간 그때 달릴 수 있을 거야 이렇게 하는 거죠. Maybe 아마도 future technology 미래 기술은 will help runners 달리는 사람들을 도와줄 거예요. 그쵸? 도와줄 거예요. run 달리도록 even faster 더 빨리. 근데 여러분 even이 왔죠? 자 비교급 앞에 even, much, still, far 이런 애들이 오면 훨씬이라는 의미로 해석돼요. 그래서 훨씬 더 빠르게 달리도록 도와줄 거래요. than they do today. 그들이 오늘날 하고 있는 것보다 이런 말이 되겠죠. 자 여러분 여기 보시면 help 나왔는데요. help는 뒤에 목적어가 오고 그 다음에 동사 원형이 와도 되고요. 여기가 to run, to 부정사가 와도 돼요. 두 개 다 올 수 있다는 걸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시험 종료 10분 전이래요. 자, 수고하셨어요. 강의 꼭 듣고 필기만 베껴서 오지 마시고 강의를 꼭 듣고 수업에 참여하십시오. See you next time. Bye bye.